영민아,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왜요? 아 지금 영국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쪽에서 싫다고 그런댄다. 아니 나이도 많던데 어디서 너 같은 신랑감을 만날 거라고 싫대. 도대체 어디로 시집을 가려고? 그럴 수도 있죠. 왜 화를 내세요? 이유가 뭐래?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그런대요. 그럴 수 있겠지. 애가 있는 거 알고 만났지 모르고 만났나? 화낼 일 아니에요. 저기 영민아, 서영이가 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고 또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. 고모, 혹시라도 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기대하지 마세요. 저 달라지지 않아요. 그리고 혹시 또 준이 데려가겠다고 하면 절대로 허락하지 마세요. 영민이만 알았으면 다시는 헛된 짓 하지 마라. 미사야 나왔다. 응. 어서 와. 야, 마누라가 이 옷도 받아주고 가방도 받아주고 그런 거 안 하냐? 어머니는 아버지 오시면 그렇게 하시던데. 혼자 좀 해. 나 저녁 준비해야 돼. 올라갔다 와요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또 이따가 보자. 어? 성격이 참 좋아요. 새신랑이요. 네. 어머니 다녀왔습니다. 어머니. 어디 편찮으세요? 왜 그러세요? 현우야, 미수가 한영미 씨랑 왜 파혼을 했는지 넌 알고 있다면서? 그런데 미수는 내가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하니? 어머니, 오늘 미수한테 그걸 물어보셨다고요? 그래,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. 갑자기 왜요? 궁금해서. 궁금해. 어머니, 다 지나간 일을,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닌데 자꾸 들춤 미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어요? 미수한텐 상처잖아요. 저 때문에 개우치 않은 난 상관없니? 아, 왜 저 때문에 내가 이런 기분이어야 되는데. 말을 하면 될걸. 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시는 분이신데 미수한텐 왜 그러세요? 어머니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. 그게 무슨 말이니? 내가 미수한테만 심하게 한다는 소리니? 요즘 그러시잖아요. 그것도 지나간 일을 가지고요. 지나간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어머니도 다 아시는 얘기고요. 근데 그 이유까지 캐물으시는 건 좀 심하세요. 어머니도 미수 과거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잖아요. 말을 안 하니까 더 궁금해. 뭐든지 다 숨기는 것 같아서.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미수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? 어머니 이러시는 거 미수를 괴롭히시는 거예요. 뭐야? 네 눈에 지금 미수만 보이고 네 엄마는 안 보이니? 내가 걔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안 보여? 내 주변에서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줄 알아?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니 왜 이러는 거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여보, 얘가 현우 맞아요? 내가 미술 괴롭힌대요. 아니 얘 우리 아들 맞아요? 현우야, 너 정말 엄마한테 그런 거야? 네 눈에는 며느리나 괴롭히는 고약한 시어머니로 보이니? 그렇게 보여? 좀 진정해 여보. 현우 그만 올라가라. 날 도와주는 건데 왜 그래? 이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라고. 그건 네 생각이지. 딸들 어머니 얼굴 어떻게 보라고 그래?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다는 아니야.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. 그렇지 않으면 뭐든 네가 잘못한 게 된단 말이야. 괜찮아, 나 아무래도 상관없어. 너하고 어머니 사이가